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5월 16일입니다. 예,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사과나무의 수영 잡는 방법과 그리고 사과나무에 과일을 솎아주는 그리고 순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렇게 수영을 잡기 위해서 여기에 밑에 철핀을 받고 이렇게 줄로 묶었죠. 이때에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이 나무에 줄이 홀치기로 묶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걸려서 당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묶는 건 여기다 묶고 반드시 이렇게 걸쳐져 있어야지 이것이 여기에 묶이면 안 돼요. 여기 홀쳐지면 나무가 성장하면서 줄이 나무 속으로 파고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면적이 넓은 이런 그 하우스건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좋고요. 가느다란 선을 쓰면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예, 철핀을 씁니다. 예, 요렇게 생긴 건데 이 사이즈별로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예, 요거는 35cm 짜리인데 요게 이제 시중 가격으로 1800원 합니다. 요런 게 이제 있으면 딱 박아서 이 고리에다가 줄을 딱 묶는데 박을 때는 90도로 박는 것보다는 저쪽으로 당길 것 같으면 여기서 비스듬히 이쪽으로 이렇게 박아야 예, 저항력이 많이 생기겠죠. 예, 요렇게 박아놓으면 속 끌려서 빠지니까 90도보다는 이쪽으로 딱 이렇게 해서 박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가운데 있는 이 주지는 쭉 위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대신 요거는 너무 오갔죠. 예, 그래서 요 가지는 약간 이렇게 좀 벌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요건 여기에 박아서 한번 당겨 볼게요. 그러면 당겨야 할 자리가 이쪽이니까 여기에다가 비스듬히 이렇게 핀을 먼저 박아 놓습니다. 이렇게 딱 박아 놓고 이 줄은 이제 이렇게 좀 폭이 넓은 하우스 건 이런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먼저 이 당겨야 할 나무에 먼저 이렇게 걸치고 여기를 먼저 걸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걸쳐졌죠. 그러면 여기를 같이 이렇게 묶어 뿌리는 게 좋아요. 예. 그래야 안 풀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묶어 뿌립니다. 예. 여기서 매듭을 지어버리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저쪽으로도 안 당길 리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래 있던 놈을 이렇게 당기는 거죠. 이렇게 필요한 만큼 이렇게 당깁니다. 벌어지게. 그리고 이 구멍으로 줄을 넣어서 적당한 각도가 될 때까지 이렇게 쳐다보고 당겨주는 거죠. 필요하면 더 당기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딱 묶어버리면 돼요. 한 번 더 이를 이렇게 딱 묶어주세요. 그러면 예. 바람에도 견디면서 이제 수형이 잡히죠. 그럼 이제 이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보다 많이 벌어졌죠. 예. 요것도 이제 이쪽으로 좀 더 나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쑥 나와서 벌어져 줘야 돼. 그러면 한 이 정도에서 잡아 당겨주면 손으로 딱 잡아서 당겨보면 어디가 좋을지 딱 답이 나오죠. 예, 여기 좀 딱 묶어주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이 정도에다가 예, 핀을 박겠습니다. 남아있는 선을 잘라서 한 이 정도에 묶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딱 당겨봅니다. 여기에다가 이 구멍으로 딱 끼우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만큼 땡깁니다. 각도가 좋을 만큼. 겉에는 가급적 안 남아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또 예초기로 풀벨라 하면 또 이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 놓으면 예초기에 안 걸리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제법 벌어졌죠. 그러면 이제 요놈은 또 약간 요렇게 나오는 것이 수영상 좋겠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이제 밑에 가지는 벌렸습니다. 예. 그리고 가운데 있는 주지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두고 이제 수영이 어느 정도 잡혔죠. 약간 한쪽으로 뺐다 가긴 한데. 자, 그럼 이제 예, 과일을 솎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과일을 한번 볼까요? 여기 하나 있죠. 예. 그 다음 한 20cm 떨어져서 여기 또 하나 있죠. 그리고 쭉 올라와서 여기는 어머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지에 사과가 3개가 매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쭉 처지겠죠. 예. 그리고 가지 이 잎의 숫자도 그렇고 총 예, 3개를 매달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나머지는 예, 다 제거를 하는 것이 예, 좋겠죠. 예. 그리고 밑에 있는 가지도 보면은 여기 하나 있으니까 또 여기 하나 있네요. 예, 2개, 3개, 4개. 요거는 둘 중에 하나를 예,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2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봐서 턴실한 거 하나 두고 예, 얘는 제거. 그럼 요 가지에 4개가 매달려 있죠. 그리고 여기는 1개. 자, 여기도 근접해서 지금 이렇게 2개가 있죠. 그러면 얘는 예, 제거를 하고요. 요것도 근접해서 2개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3개나 있네요. 예.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1개만 키우겠습니다. 예. 자, 여기도 이렇게 2개가 있죠. 이제 아래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 튼튼하게 매달려 있을 겁니다. 요거는 꺾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 제거. 여기도 보면 2개가 이래 있죠. 이 중에서 둘 다 이렇게 당겨보면 내려오니까 요렇게 예, 이렇게 보세요. 무리하지니까 이렇게 떨어지죠. 예. 그래서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요것도 둘. 이 둘 중에서도 하나. 하나는 예,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 사과나무는 자, 결과지가 얘가 이제 내년에 사과 열 거거든요. 얘가 이제 결과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옆으로 벌려줘야 돼. 예, 이렇게 이걸 이제 염지라고 그래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쭉쭉 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야, 그걸 하는 도구가 바로 이걸 이용을 합니다. E 클립이라고 해요. 영어 알파벳 E 자처럼 생겼죠. 이 이제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또 아주 작은 게 있거든요. 대중소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예, 가지를 옆으로 비틀어 놓습니다. 자, 이런 거는 아주 잘 비틀어 옆으로 잘 나갔죠. 근데 얘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은 틀어서 여기 보시면 요 클립에 여기 속 들어가 있죠. 요 자리는 요 자리 속 들어있고 요는 안 들어가 있죠. 또 여기는 속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가 엄폭하게 요 온폭하게 들어가 있는 자리가 나무 요 가지에 딱 쏙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여기. 그럼 여기에 이제 딱 들어갔죠. 그러면 다음 거는 요래 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요걸 갖고 이렇게 싹 눌려서 꺾어 버립니다. 예.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려가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한번 꺾어 볼게요. 자, 이제 가지를 염지를 했습니다. 자, 여기로 보시면 이렇게 끼워서 이쪽으로 비틀어 놔죠. 요거는 이쪽으로 비틀어 놓고. 자, 여기에 가지를 요렇게 염지를 하고요. 이거는 이렇게 옆으로. 얘도 이렇게 옆으로 돌렸고요. 여기도 클립을 끼워서 이렇게 옆으로. 예.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옆으로 비틀어지게. 예. 너무 큰 거는 이제 이렇게 묶어서 잡아 당기고. 작은 가지류들은 이 클립을 이용을 해서 예,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돌렸죠. 예. 얘도 보면 예,
이렇게 해서 옆으로 얘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텃밭 농부가 사과나무에 예, 수형을 잡고 그리고 이 클립을 이용해서 결과지들을 옆으로 비틀어주고 그리고 예, 사과를 20cm 정도에 한 개씩 남기고 다 솎았습니다. 예. 요게 이제 4년차입니다. 홍로 소가 사과나무입니다. 참조하셔서 사과를 키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